3개입니다. 네. 3개를 먼저 뒤집는 사람이 최종 우승입니다. 맞습니다. 각오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. 우리 현우 씨부터. 아까는 살짝 저음 호흡이었다면 네. 이번 고음 호흡으로 빡빡빡. 그래도 달라요? 그거 다르죠, 다르죠. 그 틈을 파고들겠다. 네, 날카롭게. 네. 자, 개현 씨. 전 또 얕게 쉬고 얕게 내뱉겠습니다. 어, 그렇게 이렇게 말했는데 아까 제일 스피드는 빨랐어요. 탁 돌아갔잖아요. 네. 자, 홍영 씨는요? 저는 이걸 한번 해보니까 이게 테크닉이 있습니다. 테크닉. 네, 그래서 한번 과학을 이용해서 과학을 이용해서 바람의 흐름. 과학의 뭐 어떤 부분을 이용하는 거예요? 강한 바람. 강한 바람. 과학의 강한 바람. 예. 엄청 과학적이네. 과학의 강한 바람을 이용해서 예? 예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승전입니다. 자, 준비! 웬일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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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웬일이야! 자! 이렇게 해서 꼈어, 이건. 순식간에 꼈어, 한번 봅시다. 꼈어, 한번 봅시다. 안 꼈네요. 안 꼈어요, 안 꼈어요. 누가 우승이죠? 자, 이렇게 해서 이거 봅니다. 달걀 좀 불어줘. 최종 우승자는 케어! 대박! 아니, 순식간이야. 이게 어떤 과학의 강한 바람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. 근데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. 그럼 어떤 그 횡격막의 팽창과 수축 전혀 상관이 없냐? 입에서 뱉어도 돼요. 입에서? 그냥 평상시에 얕게 숨쉬고 얕게 내뱉고 얕게 내뱉던 우리 개현 씨가 네. 승리를 했는데요. 그러면 저희가 우리 또 고생한 네. 리베리에게 또 선물 드리죠. 맞습니다. 네. 이제 날달걀에 질렸을 우리 대현 씨에게는 고소하게 구워진 순대랑과 간식 세트를 선물로 드릴게요. 사우나 같이 샀다. 좋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. 맛있게 드세요. 네. 네. 샤워하고 딱 먹어야겠다. 그래. 네.